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대로 앞쪽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어. 원더골. 중거리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창원시청 축구단 최명희 선수 강력한 오른발로 청주FC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우승으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 다가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와, 방금 장면은 정말 중거리 원더골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최명희 선수의 공간이 났고요.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와, 지금은 신민 골키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운드를 그대로 맞추면서 이 반대편 포스트를 향하는 최명희의 중거리 원더골.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이제 남은 정규시간 1분 카운트다운 들어갔고요. 그리고 루안이 왼발 들어갔어. 창원시청 축구단 우승컵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루안의 두 번째 골,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대0,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후반 89분 루안 선수의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네, 루안 선수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루안 역시 창원의 해결사. 여기서 왼발로 정진욱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박스 쪽에서의 좋은 움직임,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올 시즌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당점을 찍으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0. 이제 추가 시간만 지나면 우승컵은 창원시청 축구단의